야, 신병, 너 지금 자는 거야? 응.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럴.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자는 애 어떡하냐? 야, 그걸 잠자? 오, 잘했어. 이걸 지면 뭐가 있어? 충성. 두 시까지 작업하라고 안 한다. 아, 작업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고? 내 시병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어, 맞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신병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김문대장아, 군생활 참 좋아졌다. 그자, 참 좋아졌어. 아유, 아니다. 아, 신병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뭐. 신병은 그런 거잖아. 나 땐 맞았는데. 너 때도 맞았잖아, 그쵸? 야, 백봉! 일병 백봉기. 너 신병 교육 제대로 안 시켜? 뭐니 하나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간 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죄송합니다! 야, 정진욱. 일병 정진욱! 너 신병 교육 똑바로 시키냐? 죄송합니다! 야, 이런 일은 나 이듬해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알아! 죄송합니다! 신병! 이병! 이병! 중! 고생을 많이 편해졌다. 그치? 죄송합니다! 난 신병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빠져가지고, 씨! 에이씨, 그냥 다이렉트로 나만 혼내면 되잖아. 이 지긋지긋한 내리갈굼. 아우 씨, 신병만 들어와 봐라. 나도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야, 뭐 밑에까지 신발 좀 싸가라고 임마. 빙뉴스입니다, 빙뉴스! 빙뉴스입니다. 신병이 왔답니다. 어, 신병. 그래? 야, 이거 오랜만에 재밌겠는데, 어? 오케이, 드디어 신병이 왔구만. 그동안 수많은 신병들을 그냥 떠나보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설마 또 무슨 문제 있는 신병은 아니겠지? 신병 받으라! 어, 괜찮으십니까? 신병 받아라. 이 자식이 개념을 지배. 최병장님 죄송하지만 저부터 하겠습니다. 야, 신병. 이병 강준. 너 나이 몇 살이야? 혹시 교포냐 아님 위장 전입한 소대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다가 지원할 거야? 말해, 빨리 말하라고. 아닙니다. 아싸, 드디어 멀쩡한 신병이 왔어. 이제 지긋지긋한 막내 생활도 탈출이다. 잘해주었다. 야, 이용주. 이병, 이용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여기 낄 짬밥이야? 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만. 뭐야? 신병 온 건가? 야! 이병! 강준! 강준... 설마... 준아... 친구야! 친구야! 아저씨! 불길해... 너무 불길해... 뭐야, 니들 친구야? 네! 준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옆집에 살았고 초, 중, 고 심지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1년에 360일 항상 같이 붙어 다니 우린 피를 나는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이건 젠장. 신병이 저 실세 사이코의 불알 친구라니. 야, 너 군생활 꼬였다. 친구래잖아. 그리고 호창인 제 은인이기도 합니다. 호창아, 그 사건 기억나? 전설의 돌다리 사건. 아, 그거. 말해봐, 얼른! 준이... 준이가 태풍 거 녀석들한테...
뭐 준이가? 이 녀석들을! 어디야? 혈아. 조심해, 우차! 뭐야, 인마. 어? 아, 야, 놀랐다. 너 오늘 제사 날인 줄 알아, 어? 새끼가. 아, 뭐야 이. 아, 제 발로 찾아왔네. 태양고 사대천왕 김우천. 나. 준아, 준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 늦었지? 괜찮아. 강준 정신 차려! 준아! 태풍꾼 놈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잖아. 오, 나의 청춘아, 나를 위해 노래해다. 오, 나 아직 끝도 없어. 강준, 내 발목이나 잡지 마라. 더 나 잘해, 임마.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간다! 준아, 오늘따라 밤하늘의 별이 반짝거리지 않냐? 그러게. 밤하늘의 저 북극성에 우리 기억하겠지? 고마워, 북극성아. 고마워, 북극성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풍은 시키니까 영화가 애들 망친다니까. 무슨 영웅보색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이 없어졌다 오그라들어가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십시오. 아무튼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자식! 야, 니들! 앞으로 내 친구 좀 잘 좀 가르쳐줘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이병! 이영주! 우리 준이 더블백 풀어줘. 예, 알겠습니다. 야, 신병. 이병, 밥, 준. 너 빨래 걷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참. 아, 신병이 빠져가지고 진짜. 야, 정진우. 너 애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어? 죄송합니다. 야, 이용주. 이병! 예, 이용주. 너 신병 교육 제대로 안 시켜? 내가 이 짬밥에 욕이나 먹어야겠어? 똑바로 해라. 죄송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차례구만. 야, 신병. 이병! 강준! 너 내가 아까 빨래 거들였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나? 아닙니다! 여기가 바뀌지 아니야! 이병! 이용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신병이 빨래를 안 걷어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빨래 좀 안 걷은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도 그건... 됐어, 됐어, 그만해!
준아, 우리 PX 가자. 예?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는 무슨 친구끼리 말 편하게 임마. 아이씨, 아시게. 그럴까? 그래, 막 가자!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어이씨. 야, PX 가서 뭐 먹을까? 뭐 좋아. 야, 너. 아! 이씨. 얼른 바꿀 줄 알아. 알겠습니다. 야, 신병. 너 걸레질 좀 적극적으로 빡빡 못하냐? 저 빡빡 밀었는데 말입니다. 야, 신병. 너 미쳤어? 어디서 고차에 말하는데 털을 달아.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면 군생활이 끝나? 어? 너 뭐야? 우리 준이한테 왜 그래? 얘가 백일병님 말하는데 자꾸 토를 달아서. 어. 신병이라서 몰라서 그랬겠지? 그리고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렇게 윽박지르면 누가 잘하겠어? 어? 준아, 집에 전화한 지 오래됐지? 전화하러 가자. 어? 어, 그래. 그렇게 김상병을 등에 업은 신병은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다. 아, 왜 저거 진짜. 아, 네, 잠시만. 아우, 전화 한 번도 못했는데. 나도 못했어. 아, 나 신병 진짜 못한 거야, 진짜. 야, 신병. 너 지금 자는 거야? 응.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어.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너 삽질은 해봤냐? 안 해봤습니다. 야, 내무실로 짚어! 짚어! 야, 뛰어. 야, 신병. 동작 봐라. 얼른 안 뛰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아우, 씨. 신병이 김상병님만 믿고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신병 저 자식 정말 해대도 너무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야, 신병 나부랭이가 누워서 TV를 봐? 안 일어나? 아,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미쳤어? 아! 그 말 좀 가려서 하시면 안 됩니까? 좀 심하시네. 뭐야? 야, 나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어쩌. 김호창상. 아, 내 친구지. 가만 있어봐. 내 친구가 올 때가 된다. 보셨지 말입니다. 신병이 김상병만 믿고 완전 아나무인이지 말입니다. 야, 호창아. 신병이 네 친한 친구인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여긴 사회가 아니라 군대야, 군대. 그리고 이건 네 친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뭐가 진짜 네 친구를 위하는 일인지 고민 좀 해봐라. 아, 유창! 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우리 픽스 가자, 픽스. 어? 픽스 가자, 빨리. 아, 뭘 픽스 가자니까. 그래, 그래. 야, 준아. 너 아까 침상에 들여놓아서 TV 보고 있었지? 어? 뭐 아무도 없길래. 아, 근데 그 이병 자식은 아, 왜 이렇게 나를 가해 놓는 거야? 뭐 이병 자식! 야, 강준. 네가 뭔가 단단히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긴 군대고, 넌 신병이고, 그리고 걔들은 네 고참이야. 아, 너 왜 그래? 아, 나 진짜. 아니, 야, 호창아. 그만해! 너 이제부터 날 김상병님이라 불러라. 그리고 이제 네가 친구라고 특별 대우해주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줄 알아. 아, 왜 그래, 정말 너 진짜. 아, 장난치지 마. 아, 내가 정말.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아? 당장 가서 고참들한테 사과해! 호창아. 너 이 자식. 야, 김상병님이라 부르라고 했지? 어, 네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친다, 실시! 실시! 비상. 비상! 엎드려. 엎드려! 비상! 비상! 자동! 자동! 미안하다, 친구야. 아무리 네가 내 둘도 없는 친구지만 여긴 군대다. 군대는 군대의 룰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너도 언젠간 내 마음을 알 날이 올 거야. 미안하다. 요령 피우지! 아, 진짜! 야, 나 말았어? 이거 박수입니다. 야, 신병! 이병! 가! 준! 오늘 암고 뭐냐? 네? 그게... 야... 여기 군대 진짜 좋아졌다. 아니, 신병이 암고를 몰라? 야, 신병! 이병! 가! 준! 너 이 자식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응? 당장 따라 나와! 따라 나와! 야, 아,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위바위보! 하나빼 김상민! 죄송합니다! 친구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야. 왜 암고를 안 해온 거니? 그건 군인의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네가 다른 고참에게 혼나는 걸 난 지켜볼 수가 없구나. 내 진정한 친구인 너라면 날 이해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실시! 가위바위보! 하나빼 자, 진짜 빠져가지고 감히 화장실에 짱 박혀서 초코 파이를 까먹어. 죄송합니다. 얼른 뽑아. 행교생. 자식, 감히 고참 반스를 훔쳐. 뛰어, 뛰라고. 뛰어야겠습니다. 친구야, 내 둘도 없는 친구야. 네 땀방울 하나하나 떨어진다. 내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구나. 군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다. 네가 진심을 다한다면 그들이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야. 친구야, 힘내. 뛰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가혹행위를 하다니. 네가 허구한 날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못 이렇게 못 살겠다고 전출 보내달라며 신병이 소원술까지 썼는데 우리 말이야? 소원술 말입니까? 야, 신병아, 이게 참말이야? 네, 맞습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준아! 아니, 근데 둘이 친하친구라고 안 했나? 친구? 이젠 친구 아니지 말입니다! 준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건 내가 할 소리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정말 내 마음 모르겠니? 날 위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야, 강지훈!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네. 준아, 느껴지니 내 마음? 우리의 우정이 뜨겁게 타고 있잖아.